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추 잎을 갖고 왔는데요. 고추잎 무침 보여드릴게요. 고추잎. 자, 무침 하기 전에 따듬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요. 자, 고추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끝에만 쓰고 이거는 버리고요. 이것만 쓸게요. 고추잎은 줄기는 좀 딱딱한 건 버리고요. 끝에 잎만 잎을 쓰겠습니다. 만져보시고 딱딱하게 된 거는 버리세요. 좀 부드러운 거는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물이 끓는데요. 이렇게 해서 물이 다시 조금 끓어오기를 기다릴게요. 고추잎을 넣었더니 온도가 떨어져서 물이 지금 안 끓거든요. 이제 금방 끓어오릅니다. 끓어오르기 시작하죠. 자, 끓어오르고는 한 15초 후에 불 끄고 이제 건져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추잎을 한 두 번만 헹궈줄게요. 이게 아까 씻었는 고추잎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가운 기만 없애주는 씻는 것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두 번만 헹궈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삶기 전에 미리 제가 씻었거든요. 고추잎이 삶았는 게 요 정도 되죠. 한 주먹 안에, 한 주먹 정도 되죠. 양념을 할게요. 자, 대파 다진 것, 국 한 장이거든요. 자, 국 한 장은 밥만 들게요. 네. 참치액입니다. 참치액 한 스푼 넣고요. 이건 참기름이거든요. 자, 참기름도 너무 많이 말고 그냥 살짝 한 스푼 넣고, 마늘 찌은 거 조금만 넣을게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너무 무침하는 거 좀 간단하죠. 오늘은 고추잎의 양이 작아서 소금까지 쓸 이유는 없었는 것 같아요. 양이 많으면 저는 소금이랑 간장이랑 좀 반반 비율로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마트에서 파는 한 봉지를 삶아서 무쳐봤더니 생각보다 양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장 반 스푼으로만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양이 많으면은 소금을 조금 더 첨가해서, 간장으로만 하면 물도 수분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소금을 조금 섞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담아 보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